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럿들 호시입니다. 저희는 지금, 밴쿠버, 그리고 시애틀, 그리고 오클랜드 공연을 마치고 이제 LA로 왔어요. LA로 왔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드투유 예전에 월드투어 할때 공연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LA로 가서 이제 자켓 촬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팬데믹이 시작돼서 유럽 공연도 취소되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렇게 다시 마지막 해외였던 LA로 다시 슈아형 고향으로 오니까 기분이 또 기분이 또 묘하고, LA에서는 이제 울고 싶지 않아 뮤직비디오도 찍었어가지고 더좀 이렇게 친근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좀 이렇게 왔죠. 저는 이렇게 해외 투어하면서 사실 월드 투어하면서 사실 이동하고 그 다음날 공연하고 이동하고 공연하고 이제 이런 스케줄인데 이동한 날어제어 저희가 이동을 선발대 후발대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그게 랜덤으로 정해졌나 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선발대가 돼가지고 이동해서 좀 일찍 도착해서 좀, 여기를 언제 와볼까 하고, 이제 한 바퀴 또 이렇게 둘러보고, 저녁 밥 먹고, 들어와서 이제 또, 밥 먹고, 구경하고, 이제 들어와서 운동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자는데, 네, 이렇게 계속 네, 지냈었는데, 오늘도 LA 도착해서, 밥 먹고 또 LA는 또제 기준에서는 한식이 또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식을 먹고 그리고 쇼핑을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둘러만 보고 산타모니카 해변 오랜만에 갔다가 그냥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호텔 와서 이제 운동하고 그러고 이제 씻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브이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 투어 오랜만에 이렇게 딱 해외 오니까 또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공연할 때도 이렇게 굉장히 공연장도 예전에 왔을 때에 비해서 엄청 커졌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트였다고 해야 되나? 보니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좀 조급했던 마음이 좀 이렇게 쫙 펴지는 좀 약간 구겨진 마음이 이렇게 쫙 펴지는 그래서 피자가 그렇게 맛있나 봐요. 피자.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첫 의류 브랜드를 한 코드그라피의 옷입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스페셜이에요. 호시 스페셜.
보면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짐을 뭐지? 그 너무 뭐 영양제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옷도 이제 그냥 꾸역꾸역 넣느라고 코드갈피 옷을 이거 하나밖에 못 챙겼어요. 다른 옷들도 진짜 예쁜데. 셋업이 진짜 괜찮은 브랜드예요. 저도 촬영하면서 입어봤는데 아주 질감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의류 브랜드 모델이 된게참 좋았어요. 아, 이게 옷이 회색이어서 댓글이 그 글이 흰색이니까 와, 안 보이네, 댓글이. 아, 지금 이거 위버스 라이브인가? 아, 위버스 라이브지. 맞다. 내가 위버스 라이브를 들었잖아, 지금. 아, 제가 그 뭐지? 그 공연할 때 이제 공연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왜냐면은 그 땀이 많이 나서 이제 그 세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티슈를 이렇게 추추추추 하는 게좀 편해서 머리를 많이 세우는데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나고 씻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저기 뭐야 공연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캐리어에 다 샴푸나 이런 거다 싸잖아요 전날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자 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지금 브이앱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감아도 그냥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다 내려오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웃겨도 왜냐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좀 내려서 말려봤는데 오. 저도 제가 좀 낯설었어요. 앞머리 좀 많이 길었죠, 여러분. 이제 좀 기르고 있어요. 열심히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라렴. 그쵸? 그 브이앱이 아 그러니까 댓글이 너무 빨라서 오이 아 지금 LA 몇 시냐고. 지금은 11시 42분이에요. 아 자고로 이 폰은 저희가 이제 해외 투어 다니면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분들 폰으로 아 그러니까 브이앱 폰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브이앱 폰으로 이제 브이앱폰으로 하고 있는데 아 브이앱폰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태까지 제 폰으로 하고 있었죠. 예. 제가 말을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 브이앱이. 그리하여 별로 재미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한국은 지금 몇 시죠? 제가 그
3개, 그 아이폰에는 3개 시계가 있어요. 가지고 3개 시계를 한번. 서울은 3시 34분 있네요. 아, 43분이구나. 분은 똑같네. 저는 내일 스케줄이 있어요. 저희가 몇 명은 이제 다른 스케줄 가고, 몇 명은 이 스케줄 가고, 몇 명은 놀러 가고. 제가 그 오기 전에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할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돼가지고 저내 스케줄 하고 그 다음 날 공연 하고 그 다음 날 뭐였더라? 잠시만요. 그 다음 공연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지미 키멜 쇼. 아, 이걸 현지에 나와서 진짜 드디어 이렇게 출연하게 됐네. 촬영해서 보냈다고 옛날에. 세븐틴 호시 패션 브랜드 코드그라피 모델 발탁. 아, 사진 이쁘게 나왔네. 아, 제가 너무 이거 좋아요. 그 의류 브랜드 모델이라서 좋아요. 제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품절이라고요? 무신사에서 파나? 무신사를. 어머. 우리 캐럿들 빠워, 어떡해. 오, 실시간 상품 랭킹이 그냥 아주 그냥. 호시 사진이 그냥 아주 그냥. 엄청 많네.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품절 아닌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보이는 건가? 아, 이 티가 품절이란 건가? 나 모델이야. 아, 신기하다. 이거 무신사 이거를 옛날에 그 연습생 때부터 그 이렇게 옷 여기서 옛날 예전에 많이 구매했었었는데, 야, 여기 내가 나오네. 신기하네. 아, 근데 여기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다.
아, 룩북을 봐야 되나? 이거 뭘 봐야 되는 거지? 아, 룩북을 봐야 되네. 나다.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여. 아, 좌우구나. 아, 미아리가, 아, 잠깐만. 아, 그치. 나 지금 위아래로 하고 있었구나. 어, 좌우네. 이제, 어, 보인다. 안 보인다. 어, 나 지금 저 사진, 이렇게. 지금 이 셀렉된 사진들은 또 처음 봐요, 지금. 그, SNS에 올라온 사진 봤었는데. 오, 잘 나왔다. 제가 평소에 좀그 추리닝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기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르셨을까? 나를 이렇게 나를 모델로 이렇게 하셨을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저옷 진짜 좋아하거든요, 옷을. 이게 언제부터였더라? 이게 눈에 팍 옷이 막 좋아져가지고. 네, 아무튼 어, 저는 우리 캐럿분들께 억지로 사람 말 절대 안 합니다. 네, 이쁘면 사시고, 안 이쁘면 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옷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 옷 품절이라고 자꾸 하는데 난 이거 어디서 품절 보는지 모르겠어. 어려워, 인터넷 쇼핑 참. 내가 예전에 여기 많이 했었지만,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품절돼서 안 나오는 건가? 상의를 누르면 되잖아, 상의. 아, 그거 없나? 그, 왜? 전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아, 말안 해야겠다.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 지금 수춘 비하인드가 아직 안 나왔죠? 수춘 비하인드 나왔나?
아직 안 나왔네. 아, 지코 선배님께 16시간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곧 조만간 나올 것 같네요. 제가 그때 호랑이를 연습을 할 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급하게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왜냐면은 그 JK 형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제 형님께서 작업해서 이제 보내주시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또 핫 활동을 하고 나서 콘서트를 준비하기 전에 핫 활동이 끝남과 동시에 월드 안무를 배워서 월드를 뮤직비디오를 찍고 콘서트 연습을 동시에 들어간 다음에 콘서트를 하고 나서 월드도 이제 시간이 이제 안 돼가지고 그풀 안무를 이제 안 배우고 이제 후렴 부분만 이제 그 뮤직비디오 이제 흐름상 그게 먼저 그게 나와가지고 후렴 안무만 필요하다 해서 후렴 안무만 배운 상태에서 이제 한 거라서 전곡을 이제 다시 한 다음에 활동을 하기 딱 전에 그게 이제 음원이 이제 착착착 정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이틀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 그래가지고 이틀 딱 연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일이죠. 제가 이제 스케줄 그날 다 하고 나서 밤 12시에 이제 한 안무를 이제 다 외웠어요. 12시부터 한 2시까지. 왜냐면 그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날은 또 스케줄이 풀로 있어서 아마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댄서분들이 맞춘 거예요. 맞추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연습하고 안무 연습 영상 그래도 이거 캐럿분들 그러니까 그때 다 같이 모였을 때한 말이 캐럿분 우리 캐럿들한테 이거 어쨌든 마지막 연습이니까 다시 이렇게 댄서분들이랑 뭉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김에 그 찍어두자 이제 해가지고 마지막 연습도 찍고 그 다음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 춤 스태프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는 게 사실 그때 제가 아닌 안무 시안 영상을 한 촬영 한 3일 전인가? 그때 아마 보내드리고 제 영상을 아마 바로 촬영 전날에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네, 해주시고 또 호시씨가 오시는데 이렇게 해드려야죠 막 이렇게 또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또잘 찍어주시고 네. 스파이더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분명 저도 시간이 없었지만 스튜디오 춤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안무가 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댄서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이 다 이제 준비한 시간이 짧았지만 멋있는 무대를 어쨌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다 같이 열심히 했고 근데도 이제 또 스튜디오 춤에서도 이거를 원래는 이제 사실 음악 방송에 이제 무대를 이렇게 보낼 때도 한 일주일 전에 보내야 되거든요. 한 2주 전이나? 근데 그거를 하루 전날에 이제 봐주셔서 카메라 이렇게 웍도 다 생각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진짜 이 자리를 비롯해 너무 스튜디오 춤 네,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입으로 먼저 이걸 이틀 연습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 물론 뭐
아 이거를 도겸이가 먼저 말을 했지만 도겸이 그래서 뭐 도겸이한테 절대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사실 이 무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캐럿들도 그렇고 많은 대중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이 사람 이 가수가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이 얼마나 연습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봐요. 그냥 이 무대가 멋있냐 안 멋있냐를 보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이틀이 주어지든 일주일이 주어지든 하루가 주어지든 어쨌든 그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일단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이 영상 내가 한이뭐 작품 이 무대를 사람들이 볼때 그냥 와 멋있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다.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정말 감동적인데 뭐 이렇게 말도 하잖아. 예술인데? 아 예술이다. 딱 맛있는 음식 먹으면 예술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왜 식당을 가도 그 요리사분이 이거를 막 엄청 뜨거운 불에 막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요리하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식당 갔을 때. 그러니까 그냥 맛만 이제 딱 보는 거. 그것처럼 무대를 보는 사람들도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틀이 주어졌지만 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이거밖에 없지만 이틀밖에 없었다는 걸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비하인드 영상 나올 때 그때 말을 했었는데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번에 그거 하면서 시간이 진짜 없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약간 그런 새로운 그런 기분들 그런 느낌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렇게 막 뭔가 클리어하는 그런 기분들이. 아,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JK 형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아, 저 진짜. 사실 JK 형 부분에 원래 제가 랩을 써놨었거든요. 근데 아, 그 랩이 너무 갑자기. JK 형이 들어오시니까 완전 저는 진짜 형 앞에서는 너무 애기 호랑이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벌스 들려드릴까요? 제가 거기 써놨던 벌스? 2절? 그러면은 가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사는 이거예요. 2절이니까 제 이름이 호시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범 호에 볼 신의 이름 위에 왕관을 올려내 검은 가루 줄무 니에 호랑 이 사냥을 나서 띠어라 띠어라 계속 띠어라 띠어라 마스크에 일어나는 부시 태우다 태우라 에이. 이 세계는 날 감당할 수 없어 목표라는 거기를 단숨을 참 이런 가사인데 한번 들려드릴까요? 들려드릴까요? 그러면은 거기 부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약간 공연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걸걸해졌어요. 그죠? 좀목좀 약간 좀 이렇게 긁힌 해야 되나? 목이 살짝
그럼 들려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이렇게 라이브 방송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아이고, 이게 왜 자꾸 이게 나오지? 아,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에요. 잠깐, 위버스 라이브가 어쨌든 그 캐럿들만 볼수 있는 건가? 아, 여기 자꾸 스포 3억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스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나올 수도 있는 노래라서.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그렇네. 캐럿들만 보는 거네. 그럼 좀 부담 없이 할수 있겠다, 방송을. 오케이. 그러면은 이 호랑이 그거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벌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벌스도 진짜 좋았는데, 아, JK 형 벌스는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그거 듣자마자, JK 형 벌스 듣자마자, 와, 내 노래에 JK 형님께서 피처링 해주시다니, 대박이다. 이거를 근데, 아, 이것도 진짜. 아, 그때 브이앱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19년도에 이제 우지랑 이제, 아레나 투어를 이렇게 돌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문득 이제 그 호랑이의 눈을 떴어요,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호랑이라는 곡을 만들어 보자, 우지야, 만들자. 했더니 어쨌든 이제 우지도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이제 작곡가 형님께 이제 같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트랙을 먼저 일단 기본 틀을 잡고 이제 막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사를 이만큼 썼어요. 진짜 이만큼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들어갈 수, 그러니까 이만큼 쓴 거에서 이제 벌스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나눠서 이렇게 해놓고 후렴 부분이 좀안 나와서 이제 우지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좀 킬링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좋은 후렴을 이제 우지가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우지가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써가면은 이제 야 이거는 좀 이런 거 같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알겠어 이렇게 하고 수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곡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아무리 들어도 노래 제목이 호랑인데 타이거 JK 형님께서 이거 그러니까 타이거 JK 형님 없이 내가 그냥 호랑이를 하면 좀 약간 좀 뭔가 좀 타격감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이 호랑이의 이그 있잖아요 그 호랑이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호랑이 이제 일단 JK 형님께서 먼저 이렇게 탁 너무 이제 대부시니까 그 이제 새로운 호랑이가 이제 탄생을 했다라는 느낌을 더 주고 싶어서 꼭, 이거 JK 형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를 19년도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와, 그게 딱 3년 후에 이걸 이루네요. 근데 마침 호랑이의 해, 그리고 국제 호랑이의 날, JK 형의 생일, 호시가 호랑이를 타이거 JK 선배님과 함께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벌써 37분이나 했네. 37분. 예. 사이즈 뭐 입냐고. 이거 라지일걸요? 라지니? 모르겠다. 라지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저 원래 그 뭐야. 저도 그. 저 원래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꼭 피부과를 가거든요. 근데 저도 좀그 저기 된것 같아요. 좀 거칠어진 것 같아요. 모두 좀 나고. 댓글을 이걸로도 볼수 있나? 이 위버스 라이브는 뭘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 위버스 라이브는 어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브이앱을 들어가면
아, 또 V앱은 또 아니구나. 이게 그럼 뭐야? 이거 라이브 위에 라이브가 있네. 아, 여러분, 위버스에 들어가서 그 상단에 카테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피드, 아티스트, 그리고 미디어, 라이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라이브를 누르시면은 라이브를 하고 있는 호시를 볼수 있습니다. 아, 벌써 디노 생존 신고 했고, 정한이 형 따뜻한 우유 한잔 했네. 그러면 지금 라이브를 저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아, 벌써 디노 생존 신고 했고, 정한이 형 따뜻한 우유 한잔 했네. 그러면 지금 라이브를 저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아, 벌써 시끄러워. 여러분, 무한반복할 뻔했어요. 아,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또 이런 또 있구나. 그러면은 딜레이가 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기다렸다가. 호랑해! 근데 딜레이가 좀 기니까 호랑해 이거 한 번으로 하면 돼요. 호랑해 여기까지. 아, 이게 조금 이게 시간 계산이 더 필요하네. 아, 캐럿들 지금 몇 시예요? 아, 지금 뭐 저녁은 아닌 저녁을려나? 아, 여기 와서 한식 먹는데, 그, 뭐야, 김치제육, 아, 그, 한식당을 갔는데, 이제, 원우랑 이제, 명호랑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제, 김치제육을 시켰는데, 김치찌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김치제육이었는데, 와, 김치제육이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오늘 거 거의 반 제가 먹었잖아요. 물론 원우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저께 아 이거 좀 설명해 드려야겠다. 그 저희가 어저께 오클랜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산타모니카 거기는 LA 해변이잖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또 잠깐 이제 구경을 또 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여쭤봤어요. 뭐가 맛있는지 여기 오면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알아주세요. 그 클램 차우더? 그게 이제 조개 스프래요. 조개 스프인데 그게 이제 유명하다고 해요. 이제 그거랑 이제 사워도우 브레드? 그러니까 신빵? 사워도우 브레드. 그러니까 도우가 그왜 피자 만들 때 그거 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 거야. 근데 그러니까 신빵인 건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파가 이렇게 파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빵 이만큼 있고 여기 이렇게 파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클램 차우던가 그 조개 스프가 있는데 이제 아 이게 빵이 시큼하거든요. sour 그 sour인가 어쨌든 아 sour 그래서 이그 이렇게 스프 한입 먹고 빵 이렇게 먹으면은 와 진짜 끝내줘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갈일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그걸 에피타이저로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해물 양념된 무슨 해물 그거 명호가 시켜가지고 명호가 또 맛집을 잘 찾아. 오늘 한식집도 명호가 찾고.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클램차우더랑 그 해물 그것도 명호가 찾고. 어디야? 또 허거집도 있었는데 시애틀인가? 거기서도 아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 꼭 드실 일 있으면 드셔보세요. 아, 놀러 갈 일이 있으면. 아, 그리고 밴쿠버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건 줄 알았어요.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 계산이 아니 무튼 뭐 그거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좀 패스하고. 아무튼 가서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뭐야 자전거 길도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와 햇살은 이렇게 따스한데 되게 바람이 너무 이렇게 시원해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넓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막 자전거 타고 지금 우지랑 이제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무슨 해변이 있었어요. 무슨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도착해서 자전거 딱 세워놓고 바로 뛰어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한번더 자전거 타고 쫙 끝까지 가보다가 거기서 사진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오는 길에 옷 마르고 너무 좋았어요. 아, 지금 여기가 12시 23분이니까. 아, 한국은 몇 시인지 1도 모르겠네. 한국은 오후 4시 23분이네요. 네. 그러면 4시 23분이면 거의 뭐 아시아 지역은 다 거의 약간 요맘때 시간으로
아닌가요? 잘 저도 잘 몰라서 이게 잘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괜히 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말은 다시 못 지워 담더라고. 아, 나 진짜 댓글을 읽어주고 싶거든요, 진짜로. 이게 너무 빨라서 못 읽겠어. 보통, 아,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면 딱 멈춰서, 딱 엄지로 딱 잡고,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읽겠어. 이거 내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랑 제가 그 어떤 거를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잡아 그 그렇 차집불 비하인드 킥킥킥 부석순 호싱아 우하 그러니까 이게 잡으면 되는데 이것도 잡으면 또 못 보잖아. 갈겨 캐럿들 갈겨. 아, 잠깐만요. 슈아 어머니랑 갈비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머니 한국에 계세요, 여러분. 최근에 저도 지훈이한테 들었는데 뭐야 승건이 어머니랑 슈아영 어머니랑 저희 부모님이랑 우진의 부모님이랑 또 이렇게 만나셨다는데 저는 이걸 저희 부모님한테 듣지 않고 우지한테 들었어요, 아까. 와, 진짜. 그래, 이게. 맨날 생각나네요. 정말 전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프리카 TV를 시작으로 정말 이렇게 저희 예전에 처음에 오늘 이렇게 공연장 이렇게 월드투어 하면서 느꼈던 게 와 진짜 저희 예전에 그 투어를 미주 투어로 왔었어요. 진짜 옛날에 그때 언제야? 다이아몬드 엣지인가? 뭐 아마 최근에 입덕하신 분들은 또 모르실 텐데 아무튼 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인기가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공연했냐면은 막 거의 뭐 그때는 또 그때 한국에서는 이제 보조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고 왜냐면 그때 체조 경기장 공사 중이었어서 그때 되게 막 축제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막 하고 일본에서도 크게 공연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가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아니었나? 아레나였나? 아무튼 공연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또 미주 이제 그 이렇게 북미 투어를 이제 왔었는데 그때는 진짜 작은 클럽에서 저는 클럽을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TV로 본 사람이에요, 클럽을. 근데 진짜 그 이렇게 좁은 공간에 2, 3층 이렇게 있고 한 2,000명? 3,000명? 그리고 진짜 뭐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굉장히 옛날 그 학교 체육관 같은 곳에서 막,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제가 봤던 그 느낌은 그래요. 어릴 때 그 기억이니까. 그것도 몇 년 전이야. 그것도 한 4년 됐겠다. 그것도 물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2년 전에 투어했을 때도 아 우리 이제 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랬는데 이번 공연이 와 대박이었어. 그러니까 이번 애가 거의 다 막 이렇게 진짜 아레나급 그런 큰 공연장에서 하니까 와 진짜 꾸준히 달려왔다 세븐틴.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네 좀 기분이 좀 이렇게 그래서 뭔가 어쨌든 저희는 처음부터 솔직히 엄청 좋은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그 모두가 다 인정하듯이 네 정말 저희도 그렇고 플래닛도 그렇고 완전 같이 큰 거죠 진짜로. 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네 정말 같이 큰 서로 서로 이런 회사와 우리의 그런 네, 같이 정말 큰 거죠. 뭐 누구 때문에 잘 됐어 이런 것보다는 네 어쨌든 참 그러면서 아 좀 기분이 좀 남달랐어요. 좀 그래서 뭔가 좀 네. 좀 그게 좀 그 간절함이 좀 배어 있어서 그런지 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가 좀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보는데 아직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아, 캡처 타임을 한번 캡처 타임을 부탁하네요, 캐럿들이. 캡처 타임 원하는 포즈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컨택? 카메라가 어디야 이거? 머리 위로 큰 하트, 머리 위로 큰 하트. 네. 조슈아?
이해증. 아 진짜로? 어. 왜 왜? 아 나 랜덤으로 그냥 방 문서만 흔들게 봤어. 아 진짜. 나 지나가다가. 얘 인사해 형. 약간 어떻게 보면은 LT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래서 방문을 아무래도 한번 잠깐만 두들겨 봤는데. 저희가 지금 그 뭐야 각방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위버스 라이브구나. 어. 위버스 라이브. 안 끊겨 여기? 그 뭐야 안전성 그 36 360 P 그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아, 저화질로 했다고? 어, 저화질. 어, 어, 어. 또 하이브 360만 하는 줄 알았나? 해봐. 응. 아, 이제 거의 뭐 끝나갔어. 지금 그래? 한 시간 해가지고. 오래 했구나. 어, 아, 나도 할 게 없었어. 오늘은. 또 호랑이티 입고. 아, 지금 내가 또 모델. 어떻게 나 뛰어가서 바닐라 갖고 와야 돼? 아, 광고 방송 한번 해? 아, 그치, 그치. 아, 나는 근데 아직도 그 V앱이랑 이 위버스 라이브의 차이를 모르겠어. 인수가 됐구나. 그건 모르겠어. 아. 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안 들렸을 거야. 어, 그치? 그치? 어. 형, 이제 뭐 할 거야? 자야지. 나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아, 내 스케줄이 빡빡해. 아, 너무 부럽다. 내가 진짜. 또 J잖아. 제이? 제이라가지고 이제 아, 스케줄을 이제 다 짜놓는단 말이야. 그니까. 아, 진짜 부럽다. 나 아. 형이 제일 부러워, 지금. 그치. 아, 나도 스케줄이 있어. 나 진짜 스케줄이 있어. 아, 그니까 멤버들이 다 스케줄이 있어. 어, 그니까. 지금 근데 각자 다 다른 스케줄이긴 한데. 어. 열심히 살아야지. 네. 아. 저는 진짜 콘텐츠에 무슨 촬영이 있어요. 그거 말해줘도 되는 건 뭐지? 여러분 기억 속에서 삭제. 그러면은 뭐야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아 지금 몇 시지 한국? 한 5시 되려나? 4시 반 되려나? 아까 봤을 때 4시 반이었는데 4시 36분 네 캐럿들 조금 있다가 이제 저녁일 텐데. 야, 학교 간 사람들은 이제 끝나겠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러니까. 그치. 아무튼. 지금 4시 36분이겠구나. 저는. 아, 좀 더 해. 좀 더 하겠습니다. 아, 저도. 저희가 딱 시차가. 12시부터 딱 졸리거든요. 그치 맞아. 나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방 들어갈 타이밍에 아무도 방이나 여기 누구 방이지? 하고 아, 그러게 두드린 거야? 어, 근데 딱 너 방이었던 거야? 아 이게 형 그 위버스 라이브는 알람이 안 뜨더라. 아 그래? 아니야? 아 나는 내가 설정 안 해놔서 그런가? 나도 설정을 안 해놨나 봐. 그치? 아, 왜냐면 멤버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나 꺼놨나 보다. 그 글을 올릴 때 그거 꺼놔서 그런 거야? 그거 끄면은 다 안 되지. 난 여기 이 네 번째 라이브가 있는 줄 몰랐어. 어, 나도 거기 있는 줄 몰랐어. 이걸로 확인한 이거 그 모니터 하더라고. 나도 그때 그냥 직원분이 한다고 했더니 이제 직원분이 가져다 줘가지고. 나도 지금 이거 가져. 아, 그치 그치. 아, 어렵다. 그래도 또 이제 또 거기서 호랑이 티도 만들어주고 대단한데. 이거 벌써 품절이래. 진짜 나도 바닐라코에서 정한 에디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바닐라코 들으셨죠? 정한 에디션 천사 버전으로. 좋다 좋다. 아 여러분 전 진짜 이제 슬슬 졸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럴 때 밥 잘 먹어요. 아 호랑이 아니에.